한편 오늘 오후 3시 반쯤에는 청주시 휴암동 양계장에서 불이 나 병아리 3만 마리와 양계장 3동을 태워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2대가 출동했지만 앞서 가던 소방차가 배수로에 빠져 진입을 못하면서 진화가 늦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양계장 옆에서 밭을 태우다 불이 옮겨 붙었다는 양계장 주인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